안녕하세요. 여러분 잘 계셨나요? 오늘은 이꽃 달개비라고도 하고 닭의 장풀이라고도 하는데요. 우리 집 여기 농원에 엄청 많이 이게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달개비를 가지고 말려서 하는 과정 하겠는데요. 달개비는 고혈압과 동맥경화, 혈당 강화, 그리고 염증을 낮추고 신장에 도움을 주지요. 열을 내리게 하고 인후작용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. 특히 이 달개비는 여성의 불감증에도 성적 감각을 찾아주는 천연 흥분제이기도 해요. 근데 부작용이 있는데요. 임산부는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지금부터 해 먹는 방법을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. 이제 가을이 와서 허벅도 이렇게 따놓고 이제 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9월 초쯤에 이거를 많이 잘라가지고요. 이렇게 널어놓은 거를 며칠을 서늘한 깨끗한 곳에서 말렸습니다. 말려서 이렇게 다 잘게 잘랐어요. 잘라갖고 이제 덮어줘야 되겠는데요. 은근한 불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. 놀랄하게 잘 덮어주세요. 이렇게 덮으다 보면은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.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되거든요. 이게 다된 거거든요, 이제. 이게 다된 거를 물 1리터에 달개비는 5g 정도를 넣으시면 되고요. 이거를 40분에서 50분 정도 훅 달이세요. 달여서 드시면, 그렇고 하루에 두세 번 드시면 되고요. 근데 비위가 약하고 이제 허하고 차가운 사람은 안 드시는 게 좋은데, 이제 이게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대추를 넣어서 드시면은, 함께 넣어서 드시면, 맛도 좋고, 그게 음과 양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달개비를 대추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맛도 좋은 것 같아요. 항상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. 봄에는 나물로 이거를 해서 먹고요. 여름에는 잎은 이렇게 말려갖고 약용으로도 쓰고요. 이 파란 꽃은 그 천연 염료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꽃차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달개비는 아주 진짜 유용하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들판에 흔하게 나는 거지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 달개비를 보지 못하실 듯해요. 그러나 시골에는 이거 진짜 첫째 곤란입니다. 이게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래서 저번에 그 작년에 조금 퍼진 게 올해는 이렇게 많이 퍼져가지고 진짜 이건 아주 저는 요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달개비가 많아가지고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. 천연 염료로도 사용하고 있답니다. 이제 물 1리터에 그 덮은 달개비를 깨끗하게 씻어서 5g하고 대추 3개를 넣었어요. 저는 티포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물 1리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분 정도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5분 하지 말고 두 번을 눌렀어요. 그래가지고 10분 정도 우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또 식으면 다시 이렇게 데펴서 먹으니까 굉장히 좋은데, 혹시 일반 주전자일 경우에는 물큰거 5리터에 5g씩 해서 25g이죠? 그거를 4, 50분간 푹 달이세요. 그럼 그물을 요새는 이제 날씨도 선선하니까 이렇게 용기에 담아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보관해서 그때마다 이제 다시 데펴서 드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. 이건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. 맛은 그냥 보리차보다는 그냥
글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결명자차 같은 느낌이에요. 여러분들이 좋은 거 많이 해서 드시고 요새는 또 이거 달개비를 키우는 농가도 있나 봐요. 그래서 당뇨에 탁월하니까 이거 많이 해서 드시고 다음엔 제가 좋아하는 달개비 그림하고 캘리그라피를 해보겠습니다.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고 힐링한다고 생각하시고 잠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늘 삶을 시처럼 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복덩이 채널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끝까지 응원해 주세요. 사랑해요.